육상풍력발전단지는 소음, 미관, 비용, 단지의 규모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는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주목하고 있죠. 하지만 해상풍력발전단지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가 존재합니다. 그중 엄청난 하중을 지탱하며 파도와 바람의 힘을 견뎌내야 하는 지지구조물은 전체 비용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전 세계 풍력 관련 업체는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 중이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해상풍력 수중 기초 구조물은 대구경 모노파일인데 대형 모노파일을 해저 지반에 고정시킨 후 풍력 타워와 터빈을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자켓과 트라이포드 역시 형태는 다르지만 파일을 통해 해저에 고정하는 방식인데 반해 중력식 기초는 파일을 바닥에 고정하는 대신 구조물 자중을 이용해 하중을 지지하는 방식입니다. 중력식 기초는 대구경 파일이나 핀파일 등이 필요 없어 시공이 간단하지만 해저면이 평탄하지 않은 경우 고정이 불안정하여 바닥 고르기가 필요하고 거대 구조물을 육상에서 제작해 해상까지 운반하고 설치하는데 대형 장비가 필요하여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는 단점이 있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윤길림 박사팀이 개발 중인 다중격벽식 중공형 수중기초 신형식 구조물은 우리나라 해상풍력 산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혁신적인 신기술입니다. 다중격벽식 중공형 기초구조물은 보통 콘크리트로 제작되며 하부 바닥면에 특수 고탄성 멤브레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6개의 내부 격벽에는 공기가 채워져 부력이 발생하는데 해상 운반 시 대형 바지선에 옮겨 실을 필요 없이 구조물 자체의 부력으로 바다에 띄어 예인선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설치 장소로 운반된 구조물을 수중으로 침설하는 과정은 해수 주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상단에 위치한 6개의 주입구를 통해 주입되는 해수는 중량을 늘려 구조물을 가라앉게 하죠. 각 격실의 주입량을 조절하여 침설 시 평형을 유지하며 5개의 유압식 평형 조절 장치를 이용해 불규칙한 해저면에서도 일정한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차로 중공형 구조물이 해저 바닥면에 거치가 완료되면 상단 중앙 입구에 주입관을 넣어 구조물 바닥에 콘크리트 모르타르를 타설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바닥면에 설치된 고탄성 특수 멤브레인입니다. 유연성이 매우 높은 멤브레인은 타설된 모르타르가 울퉁불퉁한 해저 지면에 순응하며 밀착된 상태로 양생될 수 있도록 형태를 잡아주어 고가의 바닥 고르기 작업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중격벽식 중공형 중력식 수중기초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공사기간 단축과 더불어 비용 역시 혁신적으로 절감합니다. 운반 시 거대한 바지선이 필요치 않고 바닥 고르기 정지 작업도 필요치 않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고탄성 유연 멤브레인을 이용한 울퉁불퉁한 바닥면 콘크리트 성형을 통해 파일 설치 없이도 미끄러짐이나 회전 현상이 없는 완벽한 지지력과 고정력을 실현하죠. 또한 하부 공간에 돌기를 설치하여 구조물과 콘크리트의 결속력을 강화함으로써 멤브레인이 손상되어도 콘크리트와 구조물이 분리되는 현상을 방지했습니다. 한편 본 기술은 조류 발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류 발전 시스템은 복잡하고 불안정한 고정 장치로 인해 유실될 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유지 보수도 어려웠지만 본 기술이 적용될 경우 고정력과 안정성 강화는 물론 신속한 유지 보수가 가능해 조류 발전 단지 확산 보급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의 미래로 주목받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 단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의 핵심 난제를 극복한 본 기술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 해상풍력 발전단지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